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드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이나 덥네요. 장마가 이어진다고 하지만, 마른 장마인 듯 싶어요. 그래도 뭐, 이번 주 주말까지는 장마가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 습도가 지금 많이 심하고, 또 이제 장마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고 하니까, 많이 아이들 그 습기에 조심해야 될것 같고 선풍기 많이 틀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요 시간도 좀 남고 해서 페트병으로 네킨 아트를 해서 거리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태까지 뭐 다른 분들 페트병으로 만드신 분들 많은데 보통 이렇게 네킨을 이용해서 페트병 거리 화분 만든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조금 아직 네킨 칠하고 이런 거는 아직 안 해봤지만 그 거리 화분을 한번 이렇게 임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 놓는 식으로 여기 밑에는 이제 제가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거리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 밑에 구멍 뚫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대로 여기는 이제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화분을 요즘에 화분 분갈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네킨으로 여기를 싹 감싸고 예쁜 고급진 화분을 만들어서 이 거리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뒤에 이렇게 있던 아이들 있잖아요. 요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거리에 화분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만들 예정인데요. 이렇게 그냥 걸어놔도 뭐, 크게 나쁘진 않겠지만, 요게 다 비쳐가지고 별로 이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깥에다가 네킨 아트를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DIY. 페트병으로 이렇게 거리 화분을 네킨 아트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놔두고요. 요거는 이제 밑에 이렇게 물 빠짐이 있어서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물을 줘도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거리대 화분에다가, 해서 요 아이들을 햇빛을 보게 할수 있고 바람을 통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제가 네킨 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페트병이 필요하겠죠. 페트병을 지금 이렇게 저런 방식으로 잘라놨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준비물 때문에 이제 페트병, 요런 페트병도 좋고요. 요거는 조금 큰 페트병, 주스병이었거든요. 요거 잘라놨고요. 이렇게 세 개. 똑같은 방식으로 잘라놨어요. 그리고 준비물. 저는 이제 네킨 아트를 위해서 젯소 준비했고요. 그리고 아크릴 바니쉬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놓을 철사 준비했고요. 그리고 네킨, 이쁜 거몇개 준비해봤어요. 어떤 거 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칠해줄 요 페인트 붓. 이따가 이제 이름표 꽂아놓을 거 요거 준비했습니다. 이름표. 요거, 요렇게 만든 거는 굉장히 쉬워요. 페트병, 요렇게 가운데쯤 저 이제 화분의 크기를 맞춰서 요렇게 칼로 좀 뚫은 다음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면 요런 모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양이 생겼는데 저는 여기다가 젯소를 발라주고 네킨을 붙여서 예쁜 고급진 화분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분갈이를 하는 철이 아니라서 그냥 풀분 채로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거리대에 꽂아놓을 건데요. 요게 여기 밑에 이제 물 빠짐이 있기 때문에 화분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밑에다가 빨만 깔고서 흙을 넣고서 이렇게 그냥 화분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풀분을 담아서 거리대 화분에 걸어놓는 네킨으로 만든 고급진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거리 옆에 거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뚫기가 힘들 것 같아 갖고 미리 뚫어 놓습니다. 여기 좀 뚫어서 요거처럼 이렇게 만들 겁니다. 철사를.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저는 요렇게 요걸로 뚫어줘요. 조금 칼로 좀 뚫어줘야 돼요. 일단 먼저.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젯소와 네킨을 하기 전에 이렇게 옆에다가 거리 이 해놓을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겠죠? 요, 이제
요거는 요쪽 양쪽에다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잘 뚫어져 갖고 칼로 흠집을 내놨습니다. 양쪽에 거리 할 곳을요. 옷도 내놨고 요것도 양쪽에 이렇게 흠집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요거 제소 칠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여기다가 제소를 칠하겠습니다. 붓이 너무 넓어서 요거 조그만 붓으로 사용을 할게요. 한번 바르고 나서 이따 또 덧발릴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두껍게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1차 도포를 한 후 말립니다. 말려준 후 또 2차 도포를 할 겁니다. 말린 후 2차 도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차 도포를 3개를 마쳤고요. 요게 이제 한 10분 정도 말렸거든요. 2차 도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2차 도포가 끝났고요. 요거를 드라이기로 말려줍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제소를 두 번 도포를 해서 이렇게 드라이기로 말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요 네킨의 무늬를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네킨의 무늬가 지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 나무 무늬, 꽃 무늬, 여기 또 꽃 무늬가 있거든요. 요거를 어떤 분은 이렇게 손으로 오리던데 저는 가위로 좀 쉽게 오려 보겠습니다. 일단 요 나무 무늬를 한번 오려 보겠습니다. 부엉이 무늬는 안 하고 나무 무늬만 두 개 해 보겠습니다. 네, 보통 손으로도 자르는데요. 저는 이게 가위가 정교하게 잘 잘라질 것 같아서 가위로 이렇게 오려줍니다. 네, 이렇게 나무 무늬 잘라놨고요. 나무 무늬 하나 또 자를 거고요. 또 다른 거 이번에는 이거 장미 무늬 문양 하나 잘라보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네요. 아, 장미 문양 두 개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장미 문양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장미 문양 두 개짜리 이렇게 오려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 두 개를 이렇게 잘랐고요. 그 다음에 장미 문양도 두 개 잘랐습니다. 그리고 큰 장미 문양 두 개 잘라놨고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두 개는 큰 여기 나무에다 붙일 거고요. 조그만 거부터 여기 하나에다가는 나무를 붙일 거고 이렇게 나무를 붙일 거고요. 하나에다가는 여기 장미 문양을 붙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거리대로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일단 요거 장미 문양을 붙일까요? 이렇게 붙이는 게 낫겠죠? 이렇게. 이거는 크기가 딱 맞네요. 이렇게 딱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양쪽으로 뒤쪽으로 하나 붙이고요. 이렇게 이제 붙일 건데 일단 요거 나무부터 붙여보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한 겹으로 이렇게 한 겹 띄워줍니다. 한 겹씩 붙여줘야 돼요. 한 겹으로 붙어 있는 걸 떼고 한 겹으로 붙여줘야 됩니다. 시범을 하나만 보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크릴을 여기다가 묻혀가지고 이걸 붙여야 되거든요. 아크릴 바니쉬로 칠해줍니다. 요렇게 이제 잡아준 다음에 여기다가 바니쉬로 칠해줘요. 바니쉬 칠해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바니쉬로 이렇게 묻혀놔요, 일단.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무늬가 예쁘게 이렇게 이제 붙는 거죠. 제수하고 바니쉬하고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뒤쪽에도
또 붙여줍니다. 여기다가 바니쉬를 이렇게 발라주고요. 네,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또 발라줍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덧칠해줘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바니쉬를 발라주면 이렇게 예쁘게 붙겠죠. 전체적으로 좀 바니쉬를 한번 쫙 발라줍니다. 젯소가 지워지지도 않을 테고 바니쉬를 발라주면 또 반짝거리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겠죠. 또 이제 잠시 이렇게 말릴 동안에 또 다른 거를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드라이기로 말려준 다음에 세 개의 이렇게 거리대 화분이 탄생을 했네요.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 거리대 화분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런 거리대 화분 양쪽으로 뒤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네. 앞쪽은 이렇게 돼 있고 뒤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거리를 철사를 끼워 가지고 거리대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철사를 여기부터 끼워 볼게요. 네, 철사를 이렇게 세 개를 자르라 가지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길이는 비슷하게 잘랐고요. 나중에 하고 일단 이제 여기다가 옆에 거리대를 하기 위해서 여기 뚫어놓은 칼로 뚫어놓은 자리 여기다가 철사를 끼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위에 물 빠진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화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선스타를 넣어서 거는 고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바깥 거리대에다가 조금 있다가 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를. 네. 네,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뭘 넣을까? 뭘 넣어야지 넣을까? 이거 넣어 볼까? 요거 정리 넣으면 예쁠 것 같네요. 네, 껴 줍니다. 네, 요렇게 해서 세 개의 예쁜 고급진 거리대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이제 견본으로 만들었던 비치는 화분이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걸어놔도 되고요. 나중에 또 요거는 예쁘게 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밑에 요거는 이제 배수층까지 있어 가지고 나중에 요거는 요 화분들을 풀분을 빼고 여기다가 심어도 깔망을 깔고 심어도 손색 없는 화분이 됩니다. 거리대 화분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거리대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뭐 옥상도 없으시고 햇볕을 좀 봐줘야 된다 싶을 때는요 이런 거리대 화분을 만드셔서 이렇게 햇볕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요런 문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무 문인데 요거는 요것도 뒤에도 이렇게 나무 무늬로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나무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는 장미 문양으로 밑에다가 이렇게 칠해 놨고요. 네, 뒤에도 장미 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미 문양을 좀 너무 밑에다 붙인 것 같네요. 요거는 이제 비치는 그런 거리대 화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밖에다가 걸어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거리대 화분을 예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들 옆에다가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드리드 금은 이렇게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걸어본 거고요. 이거는 동미인입니다. 이거는 선스타. 이름표까지 다 붙였어요. 고급스러운 이름표로. 별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물을 위에서 이렇게 줘도 빠질 수 있도록 밑에 밑받침이 있고요. 네, 이렇게 여기다가 고정시켜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저 밑에다 걸기도 하고 여기다도 고정시켜서 걸었고요. 이렇게 예쁘게 걸어봤습니다. 어떤가요? 고급진가요? 제 마음에는 만족스러운데요. 이렇게 내추럴한 페트병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네킨과 젤소와 바니쉬를 칠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기가 힘들지 한번 만들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화분하고 똑같이 이제 거리대 화분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먼저 있던 거리대 화분들보다 엄청 화사하네요.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이렇게 거리대 화분을 이쁘게 만들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